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을 나그네와 같거나 외국인과 같은 삶이 아니다,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고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능력에 의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있고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며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 연결되어졌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평강과 지혜와 능력의 강물에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머리의 충만을 누릴 수 있고 머리의 지혜를 누릴 수 있고 머리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므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1월 3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능력, 총명함, 지혜, 기술,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전적으로 당신이 주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능력에 자격이 있거나 충분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확대 번역본.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한 것도 당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내가 아주 똑똑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하 14장의 아사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은 유다가 100만 명의 병사와 300대의 병거에 의해 침략당했다고 말합니다. 아사 왕과 그의 군대는 숫자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아사는 유일한 승리의 길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아사는 그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유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역대하 14장 12절. 여기서 아사에 대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서 무엇이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한 후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을 향해 돌격했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울해진다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역시 상황을 다룰 만한 능력과 지혜와 기술이 내게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너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너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된 인생, 안정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요 모든 공급의 근원이며 뿌리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지로 선택하셨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얼마나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상황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다.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고 나도 그분 안에서 충만케 된 자다. 나는 마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마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고백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돌파들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아사 왕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부족했고 능력 없어 보였고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전쟁터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걸어갈 때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많은 변화와 돌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상황을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내 안에서 도우시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에게 한계가 없다면 우리에게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제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 없고 한계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신성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급, 능력과 경쟁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탁월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신성하며 한계가 없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신성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급, 능력과 경쟁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탁월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신성하며 한계가 없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